안녕하세요. 부득칼럼니스트 이성입니다. 2월 8일 저녁에 방송된 KBS 생생정보 택시 맛객, 택시 기사님이 추천하는 맛집은 경기도 파주로 갑니다.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에서 삼색장어와 참게매운탕으로 유명한 임진강 수라상 식당을 소개합니다. 이 집은 파주 벽초지 수목원 근처에 위치한 곳으로 일단 식당 입구부터 보이는 수족관은 식당 안으로 연결되어 있어 식사를 하면서도 발밑에서 물고기가 헤엄쳐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입식 매장이 넓고 룸도 준비되어 가족 외식이나 단체 외식에도 좋은 곳입니다. 이 집은 삼색장어와 민물 매운탕이 유명한데요. 파주에는 임진강이 있어 각종 민물 어종이 풍부하게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민물장어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인기 만점이라고 하는데요. 쫄깃한 육질과 풍부한 영양을 모두 갖췄다는 장어. 옛날에는 임금님께 진상될 정도의 장어였다고 합니다. 삼색장어는 소금구이, 고추장구이, 복분자구이 세 가지인데요. 이 중에서 복분자 소스를 발라 구운 복분자구이가 색다른 맛으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맛의 비결은 2018년부터 담가둔 복분자 청이라고 하는데요. 매번 주인장이 직접 담가 2년 이상 숙성시킨다는 복분자 청입니다. 복분자 청을 체에 곱게 걸러낸 뒤에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풍미를 높이기 위해 3일 동안 더 숙성한 후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복분자 청에 전분을 넣어 10분간 끓여주면 시간과 정성이 듬뿍 들어간 복분자 소스가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은 복분자 구이입니다. 이 밖에 소금구이는 감칠맛을 더하기 위해 다시마를 넣은 소금으로 구워내고요. 매콤한 고추장 구이는 고추장에 인삼을 넣어 구워낸다고 합니다. 눈과 입이 모두 즐거운 골라먹는 재미가 가득한 삼색장어입니다. 경기도 파주에 왔다면 삼색장어 한번 맛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택시 맛객 오감만족 여행지 파주에서 삼색장어로 유명한 임진강 수라상을 소개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